아, 울산에 알바생이 이쁜 PC방. 네. 택배하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알바분도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HR을 오는 게 맞는가, 다시 키프를 하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키프를 200개 정도 하시면, 네. 그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큰 수익 뺄 거 다 빼고 하면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문이 안 닫히니까 싶다. 진짜 지금 힘이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준이라고요. 올해 82년생입니다. 잠깐 꺼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시나 봐요? 아, 네. 혼자 맨날 하는 일이니까 심심해서 노래를 안 들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방금 한가나 음악이. 네. 약간 연식이 있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3입니다. 진짜요? 네. 동안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어리다 보니까 같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랑 9살 차이 납니다.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좀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어떻게 만나시게?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이프 볼게요. 혼자로. 여보, 사랑해. 애들 잘 키우고. 저희가 따로 살거든요. 진짜요? 네, 와이프랑 이제 저희 가족은 대전에 있고요. 저는 이제 가게 때문에, 저는 투잡이라서. 투잡이세요? 네, 저는 택배가 투잡입니다. 네, 본업은 PC방 사장님. 진짜요? 네. 울산에서 PC방 하시는 거예요? 네네. 원래 울산에서 PC방을 하다가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시기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택배를 저 몰래 신청을 했더라고요, 쿠팡에.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했다 갑자기 면접 보러 올 때 당일에 얘기해 주더라고, 와이프가. 오빠 면접 보러 가, 이러면서. 그게 택배 일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같이 하자고 그거를 신청해 놓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 하라고. 그냥 혼자 하라고. 월세 벌러 가라고. 그게 처음이었죠. 이제 그때 쿠팡 친구로 시작해서 PC방을 하시면서. 네. PC방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알바생이 이쁩니다. 울산에 알바생이 이쁜 PC방. 네. 이름이 뭔가요? 우정동에 있고요. 그 위치는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진짜? 안될 때 뭐가 있겠어요? 택배하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알바분도 몰라요. 알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알바분이 싫어하는 이유가, 요즘에 제가 맨날 늦게 가거든요. 사장이 왜 맨날 늦어요? 이러면서 요즘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우정동에 있습니다, 가게는. 이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PC방이랑 같이 하시면 그럼. 네. 월에 벌어들이시는 수입이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게, 제가 택배가 보호비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선을, 물량을 조금만 치고 있거든요. 몇 개 정도 하시나요? 그냥 하루에 딱 200개가 적당하더라고요. 200개? 네. 대전에서는 택배도 할 때는 그래도 하루에 500개, 600개를 했었는데, 대전에서도 또 키프를 했었거든요, 다른 업체. 대전에서도 하다가 일이 있어서 적고, 울산에 다시 왔다가, 또 요번에도 HR은 와이프가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PC방을 하면 뭐해, 시간 나 많이 남잖아. 가서 돈 벌어야지. 이것도 HR도 면접 갈 때 당일에 알았습니다. 김에 가는 것도. 진짜요? 네. 아니, 갑자기 카톡이 날라오더라고요. 네, 생활력이 좋은 건지, 내일 제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은 건지. 여기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네네. 가게 때문에, PC방 때문에. 가족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오시나요? 거의 2주에 한 번, 아니면 주말 알바분들이랑 시간 조율이 되면 이제 일주에 한 번. 좀 외롭지 않으신가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오히려 자유라 좋다? 이거 와이프는 볼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좋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운동들 좀 할 수 있어서. 가족과 같이 있으면 운동 할 수가 없는데?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거 말씀드린 거 보면 네 조금 섣불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여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나중에 봐. 이 팔에 대해서 청불청불 땀 네 이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좋다. 네 혼자가 좋습니다. 와 오늘 PC방을 운영하시면서 또 퀵플렉스까지 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근데 재밌습니다. 혼자라? 혼자면 뭘 해도 신난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와이프분이 보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자기도 대전에서 혼자 뭐 놀고 있으니까 네 놀고 있다고 하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 여보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래도 언제나 이 땀 송글송글 보이지? 땀 송글송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역시 나중에 가서 봐. 퀵플렉스 200개 정도 하시면 네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33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팀장님이 휴무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좀 쉴 것이더라도 한 330에서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며칠 하시나요? 저희는 거의 5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가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이 역시 식비가 많이 나가겠죠. 혼자 다 맨날 사 먹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신난다? 아 맞죠. 어, 맞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죠. 야, 이게 큰일 나겠는데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와이프분이 네 또 섭섭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여보 여보가 찾은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갈게. 밥 좀 맛있게 차려줘. 야 어렵다. 아 가족분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죠. 보고 싶는 거는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되니까 혼자가 좋다. 네 혼자 네 혼자가 좋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그래도 좀 이렇게 남자 혼자 있고 하면은 네. 좀 불편하거나 한 것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네 역시 빨래하고 그리고 아까 뭐 먹는 게 그래도 했다지만 혼자 먹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먹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 같아요. PC방도 하고 지금 퀵플렉스도 하고 계신데 네. 퀵플렉스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 네. 퀵플은 오히려 그만두고 싶다는 거 PC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어, 왜요? 그렇게 힘든가요, PC방? 어,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PC방을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외로 PC방도 좀 복합적인 문제로 좀 많이 힘들죠, 요즘 PC방. 그런데 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역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가 없다 정도겠죠. PC방 수입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큰 수익 뺄 거 다 빼고 하면 그래도 한 400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네요. 아, 네.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 줄은 거죠. 거의 반은 아니더라도 1.5배 정도 감소. 그럼 만약에 네. PC방을 이제 접게 되시면 네. 퀵플렉스를 더 물량을 많이 늘려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좋으니까. PC방보다 퀵플렉스가 마음은 더 편한가요? 네 엄청 편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 뿐이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엄청 편하죠. 아까 와이프분이 면접을 넣어놓으셔가지고 네. 시작하게 되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몸이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처음에 네. 하실 때 네. 와이프분이 약간은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웠다거나 아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면접을 넣어놨어? 이런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 시기고 PC방의 수입원이 거의 반토막이 아닌 아예 월세 주고 나면 수중에 넣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저는 약간 그게 눈을 돌리지 못했고 이제 와이프가 택배 쪽으로 해서 쿠친 쪽으로 일단은 이렇게 알아봐서 어떻게
원망보다는 더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전엔 나쁜 아빠였나? 나쁜 아빠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거, 이제 필요하다는 걸 못 사주니까, 그 당시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네네. 이제 코로나 완전 그때는, 어우, 너무 힘들, 진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 다 생각을 한다 해도, 어우, 그때는 너무, 정말 암울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살고 있지만. 네. 혹시 이제 여자만 들어서. 네.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네. 코칭 면접을 넣어준 네. 여자분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여보도 그래도 결과로는 엄청 좋아하셨기 때문에 너 사랑해. 역시 나중에 올라가서 봐. 밥도 맛있게 해줘. 요즘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네, 많이 덥죠. 뭐 어떻게 이 나만의 약간 여름을 땡볕에서 배송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이 쿠친부터 하셨으면은 네. 경유차도 타보고 전기차도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기차 어떻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은 울산에서 쿠친을 했었거든요. 울산은 처음에 차들이 오토가 없었습니다. 아, 수동? 네, 수동으로 처음에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 올라가서 쿠친을 했었는데, 아, 거기는 전부 다 또 오토더라고요. 신세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키프를 하면서 처음에도 경유 또 수동을 몰다가 이제 전기차 신청을 해서 전기차를 새차로 받았는데, 시동을 안 끈다? 그게 엄청 좋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배송하다 보면 좀 일인데, 그죠? 네네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그게 너무 시끄럽다. 이제. 아, 시동 켜놓으면? 네, 시끄럽다. 달달달달 하니까. 네. 아, 제가 야간도 했었거든요. 네. 야간도 했어가지고. 뭐 쿠팡 배송일에 대해서는 안 해보신 게 없네요. 네네. 쿠친 뭐 주야간 뭐 퀴플 주야간 다 해보신 거예요? 네네. 아, 퀴플도 가기 전에 카풀도 하다가 이제 퀴플도 왔었죠. 다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 그게 이제 다 배우자 덕분에. 네, 맞죠. 배우자 분 덕분이죠. 영상 편집 좀 하세요. 네. 여보. 어렵다. 어렵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셔야 됩니다. 쿠친도 하셨고 네. 퀴플도 하셨던 입장에서 저희 영상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봤습니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안 좋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일단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저런 부분 저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HR을 오는 게 맞는가, 다시 키프를 하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쪽이랑 비슷해서 일단 저도 그러면 여기 하면 될 것 같아 생각했었죠. 실제랑 영상이랑 다르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입장에 자기 입장이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입장 차이겠죠, 그런 부분. 이런 건 좀 꼭 알고 와야 된다. 저도 킥풀, 쿠친, 카풀까지 다 해봤지만 그런 말이 기가 얇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분은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가 생각외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막상 들어와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딱 일주일일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시면 엄청 쉬워져요. 엄청 쉬워지고, 그 쉽다는 말이 그냥 배송이 이런 식으로 쉽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몸도 그렇고,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진짜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쉽다는 게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건 맞지만 그 뭐가 쉽다는 거죠? 딱 해보면 이게 처음이 어렵지. 딱 일주일만 적응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딱 적정선 맞춰서
일단 물량 자기가 칠 수 있을 만큼을 딱 적정량을 정해서 자기 스스로 그래야지만 오래 갈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도 뭐 200개, 300개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500개, 600개까지도 쳐봤고 하니까 너무 큰 욕심 내면 안 돼요. 200개 하는 사람은 300개를 할 수 있고 300개 하는 사람은 위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400개로 오면 절대 못합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지쳐가지고 아마 빨리 그만두시게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신가요? 네네. 성공하셨네요. 네, 다 와이프 덕분이죠.